야입니다. 스타의 유닛들로 하스스톤 전장하라는 스타 선수집. 이번엔 강해진 저그를 해봤는데요. 저거 요즘에 버프를 받았거든요. 오랜만에 군단의 힘을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내가 진짜 저그다. 자 그럼 스타 선수집 전투 출발. 무탈해봅시다. 저그 카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수집 단계마다 한 번씩 광물 이만큼 줄여 선수집 단계 이하에 단계인 저그 카드를 한 장 발견할 수 있는 저그. 요즘 좀 버프 먹어서 좋다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초반에 군단의 선봉대 번시바퀴 요거 조직재생 누르는 게 좋겠는데? 와 올 군단의 선봉대야? 군단의 선봉대 일단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우 어이없네. 어 하긴 군단에서 저글링 늘리는 친구죠? 하긴 저글링 두 개 거의 버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승진식 히로스. 그래 일단 보자. 이거 이기려면은 업그레이드 진짜 잘 발려야 될 거다. 저그 핵심 부품 있는 거라 나중에 엄청 힘들 거예요. 핵심 부품 말도 안 되게 세죠. 일단은 시멘에 갑시다. 요건 이길 것 같고요. 아 맹금신 잘했는데 뭐 지겠다. 싸우는 게 너무 못 싸우는데 까비. 그냥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글링 두 개 또 늘어나가지고 이길만 하거든요. 지금은 저도 이따가는 이길 겁니다. 레벨 바로 하고 이게 영능이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턴에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레벨을 레디하고 다음에 영능 쓰면서 카드 늘리면서 가볼게요. 이게 좋은 게 어쨌든 빠르게 레벨업하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2원에 광물 2원에 유닛을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빌드업 하기도 되게 좋아요. 물론 이게 내 레벨이랑 똑같은 카드가 나오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서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빌드업 할지 이따가 봅시다. 어떻게 빌드업 할지. 화염차 사신 요거 일단은 이기겠죠. 사진 화염차 약하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이거 아마 웬만하면 이제 계속 이기면서 갈 것 같아요. 2레벨 카드 저그 2레벨 카드 꽤 많단 말이에요. 2레벨 카드 좀 쓸만한 거 나오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레벨 카드 먼저 그래서 같은 거 넣으면서 가보자. 오케이. 군단의 선봉대 잡고 이러면 영능 쓰고 부하하는 바퀴 난민수 용소 고치냐 부바퀴냐 난민수 용소냐. 난민수 용소 가보죠. 아무 카드가 살라일 때 이 카드는 감염 내면 한기를 얻는다. 그리고 해병 한기를 감염 내면 바꾸는 난민 수용사 가볼게요. 이거 군집 효과라서 해병 여기 있는 거 계속 감염 내면 바꿉니다. 말 동안의 효과다. 확인. 산란 나중에 준비해주면 될 것 같고 군단의 선봉대 황금은 봐야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일단 세겠지? 이게 지금 제가 얘를 넣었잖아요. 감염된 해병을. 감염된 해병은 공중을 잘 잡거든요. 지상보다는. 보면 고쳐. 사거리 6. 사거리 4. 사거리도 훨씬 더 길어요. 공중을 더 잘 잡는 친구라는 거. 아니 이거 진다고? 지면 안 되지. 초반에 웬만하면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는 줄 알고. 와씨 말도 안 돼. 이겨야 돼. 뮤탈은 거의 외촌만에 진짜 안 지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되고 부하하는 바퀴 있고 레벨업 확인해보고. 이번에 근데 진입하고 최친까지 넣을게요. 카드 대충 넣으면서 가야겠다. 부하하는 바퀴다. 다음에 레벨업 하면서 뭐 카드 잡고 그렇게 가죠. 이거 감염 나오면은 채친 잡은 거 의미 있거든? 어차피 해병 늘어나니까? 감염이 나와주려나?
가면 아니 가봐야 알아. 어렵긴 어려워. 상황이 쉽진 않아. 군단의 선봉대 무조건 버려야 되니까 발견각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레벨업하고 카드 쓰자. 저그 카드 나오면은 카드 쓸거 아니면 영능 쓸게요. 부하하는 바퀴가 이제 바퀴 양쪽에 넣어주잖아요. 저그 카드 다른 세 바퀴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거 같은데 이기나요? 오케이. 오우씨 겨우겨우 이기고 있어요. 어우 불안하다. 일단은 지금 해병을 내가 넣은 게 해병이 중간 허리에서 딜을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레벨업하고 바퀴 부대 있죠. 바퀴 부대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땡겨줄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영능 쓸 거고 빠르게 4레벨 보면 될 것 같거든요. 4레벨에 제가 좀 핵심 기물이 있어서 지금 다음에 요거 만약에 군단의 선봉대가 뜨는 거 아니면은 여기 그냥 뜨거나 뭐 여기서 뜨는 게 아니면은 4레벨을 가겠습니다. 4레벨을 간다? 아니지 무조건 영... 해보고 생각해봐야겠다. 해보고 생각합시다. 해보고 4레벨 좀 빨리 가는 것도 괜찮은데 해보고 하는 게 나쁘지 않아. 군단이 살아난다. 3555 지게로 4레벨 빨리 올리셨네. 이게 빌드업은 현재까지는 좋긴 좋았는데 빌드업은 좋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요즘 해보면은 황금이 진짜 중요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카드를 하나 그냥 공짜로 얻는 거라서 황금값이 잘 나와줘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레벨보다 더 높은 등급의 카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써지는 그 세지는 폭도 되게 높고 세지는 그 강해지는 폭도 되게 높고요. 카드는 거의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야. 의외로 저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괴멸충 같은 게 많이 보여요. 여기에 뭐 뜬 건 아니니까 영능부터 써보고요. 난민수용소 나왔어. 군단의 선봉대도 나왔네. 군단의 선봉대 먼저 황금부터 볼게요. 4발 중요합니다. 재구축 적자 생존 원시자마자 육군 상황 적자 생존 중요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팔고 진입하고 레벨업을 하죠. 레디 난민수용소를 일단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적자 생존 같은 경우는 정예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해병 정예화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퀴 정예는 바퀴 정예는 좀 세긴 하네. 바퀴 정예 좋네요. 근데 바퀴 정예 이런 거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적어가야 돼. 울트라이스크 같은 거 정예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 근데 야그들은 공격이 좋죠. 일단 이겨주려나요? 이번에 버티기 버틴 거 같지? 오케이. 적자 좀 세긴 한데 이겼어요. 이겼어. 안 지고 있다 진짜. 역시 뮤탈 진짜 좋긴 하다. 레벨업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솔직히. 다른 사람도 어우씨 손 여기는 근데 지게로보다는 좀 다른 종족이니까 영능이 좀 독특하니까 그런데 그치? 레벨 조금 그렇게 느린 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5레벨, 6레벨 빠르게 레벨 올리자. 군단이 살아난다. 한복 기다려. 얘는 보관 중요할 것 같아요. 영능 일단 쓰고 가시적 복병 균열 청소 좋은 편입니다. 부안이들 부드라 군단의 선문대 가지고 복병. 이거는
관 균열 청소. 브루탈리스크 산란이 너무 좋은데요? 균열 청소 일단은 이거 챙기고, 업그레이드 일단은 난민 수용소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포식 하나 일단 넣고요. 롤좀 돌려서 찾긴 찾아야지. 감염충만 나오면 지금 그냥 바로 떡상인데. 쉽지 않겠지? 시커먼 하네. 산란한다. 롤 돌려보고. 그나마 너가? 판매 요렇게 일단 해놓죠. 회전차랑 요거다. 이거를 군단의 선봉대를 계속 키울 순 없으니까 버려야 돼서 조절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울트라이스크 정해. 울트라이스크 정해가 돼야 돼. 야그들아 미리 울트라이스크 넣어놓은 거 정해야 한 다음에 이제 부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부하 조절해줘야 되고. 이제 저 이것도 나오면 좋죠? 우리 해명? 감염된 해명 카드 나와도 좋습니다. 나와줘야 돼요.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나와야 돼. 해멸충 정해. 다음에 필요한 거 챙겨보자. 18. 그냥 빠르게 레벨 올리는 거 생각해봐야 되나? 일단은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이렇게 나온다고? 군단의 선봉대 균열 청소. 레벨업 올리면은 버릴 거니까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롤 돌리고. 뭐 이래. 짜포화들 감염만 나오면 될 거. 나왔다. 난민 수용소 하나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를 밀고 팔고 들어가고 3 매청소. 다음에 레벨업 하면 되거든. 다음에 레벨업 할 거고 고치에서 이제 부화하는 거죠. 롤 한번 돌리고 잠복기다 리스크. 근데 롤 돌려봐야겠다. 감염 나오는 거 아니면은 군단 여왕은 좀 의미가 있다. 그치. 팔고 팔고. 일단 군단 여왕 하나 드릴게요. 최고의 친구들 그냥 버려줬습니다. 정해야 갖고 오는 게 좋으니까. 면청도 일단 들어가자. 어차피 여기 정해되는 거 거의 없으니까 레벨 올려버리고 봐야겠어. 7600, 1300 레벨 올리면 이제 산란 가능하지. 레벨 올리고 봅시다. 해병 아이씨 뭐 이렇게 쎄. 최고 친구 잘 컸는데요. 네 바이오닉 세네요. 아 원래 하긴 지금 타이밍에 바이오닉 약할 리가 없지. 초반부터 잘 컸다면 바이오닉 약할 리가 없죠. 나중에 좀 문제겠는데 바이오닉 업그레이드 어떠냐.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구나. 이거 지금 슬슬 나와야 돼. 나 안 나오면 이제 없어 미래가. 군단이 살아난다. 레벨업 브루탈리스크 영능 쓰고 균열 청소 하나 더, 난민 수용소 하나 더, 최종 진화물 하나 더. 이거 중요해요. 진입할 때 인정 카드가 바퀴 브루탈리스크잖아요. 근데 난민수용소로 황금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황금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육발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다리스 반짝반짝? 반짝반짝 업그레이드 나쁘지 않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독성지나 가시움 사거리 2증가한다. 가시움 하나 해주고 업그레이드. 부하는 바퀴. 그러면은 내가 롤 돌려야 되지.
잠복기 데리스크로 하는 게 아니고 브루탈리스크가 나왔어? 어? 우리 이거 팔아야겠다. 팔면 진입. 인자바 카드가 바퀴를 브라티로 변하는데 여기로 넣으면은 좀 애매해지잖아요. 여기로 넣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브루탈이 계속 늘어나요. 저그 다섯 개 되니까 군집 효과 봤죠? 적자 생존 일단 쓰면 되고. 아니 천? 브루탈리스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세지긴 할 거거든? 브루탈리스크 물량이 많은 브루탈리스크 장난 아니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몸 해주면서 뒤에서 딜 해줄 것만 찾으면 돼. 행체윤이 다시 오면 좋고요. 이제 내가 해줄 거는, 아 뭐야 개멸춘 개세네. 시간 정도? 감염된 해병 나오거나 자가라 나오거나 5레벨에 이제 군지 카드 더 찾거나 뭐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세지고 두 배로 늘어난다? 군단이 자라난다. 루탈리스크 하나 300. 팔고 역능? 팔고 이제 얘는 의미 없거든요? 팔고 역능 스투코프. 저그 아닌 역단계 미만의 카드 두 장을 진입할 때마다 산란. 분단의 유전자 변이지. 아 나온 게 마지막이 너무 별로다. 아니 이렇게 나온다고? 아이고 씨. 연자벤이 박아봅시다. 아! 잘못 생각했네.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나 그러면? 생중지나물 늘리는 거니까. 이런 씨. 업그레이드 강화가피 생체 강화피 하나 하고 태양의 은혜 하나 하고 자가라 먹으면은 부화하면서 세질 수 있잖아. 믿어보자. 해병 9기. 아니 해병 9기 고정이네. 여기 보면은 해병이 기본적으로 고정이구나. 저기서 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보구나. 난민척에 17,000, 15,000. 아 그러면 해병 잡을 필요가 없네. 이거 괜찮은데? 조금만 찾으면 되겠네. 감염충만 찾으면 지금 떡상하겠네. 어떻게든 감염충만 찾자. 브루탈리스크 앞에 댕 너무 잘해주죠. 딜도 잘합니다. 그래 어차피 공중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것만 준비해내면 돼. 가시적 폭병 같은 거 나오면 넣어줄 거고. 어 좋아요. 감염구덩이 좋아요. 보관하고 이거는 별로 의미 없고. 군단 여왕이 황금 가면 좋긴 하겠지만 버려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제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거른다고 생각하면서 갑시다. 우리 너 일단은 진입해놓고 라운드 종료시 모든 카드가 해병 두 개를 감염시킨 후 그들을 탈란. 라운드 시작이 모든 카드가 변한 감염대를 변형체로 변형시킵니다. 이 탈란 해놓고 시꺼먼 안을 자치령함대 여기 돌리고요. 보물사냥꾼이다. 아니 보물사냥꾼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찾아보죠. 업그레이드 브루탈리스크 태양의 은혜 강화가피 호식이지 광란까지 들어가자. 광란 들어야지. 광란 피해량과 이동수 30% 증가.
산란 두 개야. 해병 있고. 난민 수용소. 해병? 여섯 개. 아니, 뭐야. 해병 줄어드는데? 여섯 개. 해병 둘이 가면을 바꾼다. 여섯 개. 이따 확인해 봐야겠대. 군단이 살아난다. 이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해병이 계속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홉 개 유진지. 알다리스 업그레이드가 혼종 파괴자. 혼종 파괴자 세거든요? 비빌 수 있나요? 오케이 이겼어. 와 방어력도 높아가지고 브루탈리스크가 지금. 그래 할만하다니까 이거. 좋아요. 아니 잠깐만 느낌 이상한데? 어 혼종 파괴자 독성 없으면 힘들겠다 나중에. 아쉬움. 공성연차 이기나요? 와우 이겼다 이거. 호식으로 체력 많이 늘어나서 이겼어요. 리가스라사라네. 가면은 와 진짜 개 무섭다. 이제 죽기 직전이라 무서워요. 아르타니스? 브루탈리스크 좋고. 어? 여기다가 가면구덩이까지 나왔네. 이게 잘 나왔냐? 잘 나와. 너무 잘 나왔는데? 잠깐만 적자 생존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지. 브루탈리스크 일단 진입하고. 가면구덩이 진입하고. 아르타니스까지 생기는 건 욕심이야. 물론 들어가면 좋겠지만 저거까지 생기는 건 욕심이고. 롤 다섯 번 보관 가면구덩 얘를 팔고 밀어야겠지? 몇 개 있대 여기 해병? 세 개? 없어지네 그냥 해병. 라이씨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구나. 밀어놓고 판매해서 뮤탈리스크 하고 그걸 돌려보고. 알라라크. 알라라크요? 돌릴게요. 야그드라 오케이. 다음에 최종 진압을 하면 되겠네요. 황금강 나왔다. 거대기 수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거 얻는 거 있으니까 수호군주 먼저 들어간 다음에 사용진함을 해가지고 세지고. 이번에 37이거든? 이거 보시에요 지금. 좋아 좋아. 그래도 많이 세지겠는데 이번에? 내가 대공은 잘 잡아서 그거는 좋아 지금 솔직히. 브루탈리스크 엄청 늘어난다. 두 개씩 늘어나니까 미쳤죠 지금? 와 브루탈리스크 개 많아. 오 너무 센데. 그리고 제가 이거 변형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변형체가 많이 늘어나면 진짜 세거든요. 네, 변형체가 기본적으로 팽도 좋고 맹독충 저기도 잘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많이 셉니다. 일단은 감염된 해병은 지금 많이 많이 있어요. 브루탈리크 딜 좋고 감염충이 3900. 감염충 딜도 좋네요 지금. 이제는 해병 없겠지? 그래서 이거 감염할 때는 원래 해병 따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해병 정해 안민수용소 해병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네. 나중에 그래서 해병 카드를 하나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다 만약 하고 싶으면. 거대 개수 일단 들어간 다음에 팔고 황금 보고요. 추진기 너무 좋습니다. 추진기 추진기 챙겨주고 공중 떠다니네. 이러면 추진기 변형체도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말라시 타락기 팔고 그치 좋고. 말라시? 말라시는 의미 없고 그냥 테란 카드만 나중에 챙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산란 한번 더 할래? 바퀴 보대? 바퀴 들어간다. 바퀴 바퀴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잠깐만 저거가 아닌 카드 한 장 나타났기.
저그 카드 한 장당 타락기 한 턴? 시커먼 하나 쓰는 걸로 하자. 라운드 종료 시 모든 카드가 해병 두 개를 감염시키는 그들을 살라. 라운드 시작 시 모든 카드가 변형, 감염된 해병 변형 제거. 세 개 있지. 변형체로 많이 변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마무리 해줘야 될것 같은데. 41,000 추진기 회복전투 자극제. 아까 전에 엄청 쓰는데 너무 못 컸네. 오케이. 이러면 여기는 죽었지. 어, 브루탈리스카 공중 떠다니는데 이거. 변형체도 떠다니는 거 너무 좋습니다. 뺑독충 딜 열심히 했네. 감염충 딜도 좋고요. 브루탈이 길막을 너무 해가지고 떠 있었어야 됐어. 근접이잖아요. 얘. 보면은 공중 공격할 때는 사거리가 길지만 근접이란 말이요. 지상에서는 거의. 그래서 1밖에 안 되니까. 요거 요거 좋았어. 타락기도 사거리요. 공중 어차피 잘 막을 거고. 이거라면 내 이건 남은 사람이 3명. 와, 한 번에 많이 죽었네. 남은 사람이 3명. 워필드, 가면구덩이. 우트리아스크 살라나는 거 좋으니까 일단은 해놓고. 부화장. 너무 늦게 나왔죠? 아쉽게. 롤 돌리면서 시커먼 하늘에 넣어줄 버프 같은 거 있나 확인해봅시다. 여기 이거 좋아요. 참고로. 최고의 친구들. 해명 늘리니까. 그냥 난민수용수 잠깐 써도 괜찮거든요? 호감. 요렇게 나온다고? 일단은 얘 팔고, 시커먼 하늘 팔고, 울트라이스크도 어쩌면 산란해주니까 팔고, 롤 혹시 모르니까 돌려보고, 진입하고, 락을 잡아놓자. 이거 사실 가면구덩이 나오면 제일 좋긴 해. 네, 좀 가능성 좀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일단 보고. 여기 포식 하나만 들어가면 좋겠지? 포식 나왔어요. 약간 독성 가야 되나? 브루탈리스지. 포식으로 합시다, 포식으로. 피읍이니까 포식으로 가고. 이거. 어쨌든 해병을 가면 산란하니까 더 세지거든? 이제? 가면 해병 늘러날 거고, 양쪽으로. 그래, 변형체 물량 많이 일어났다. 35,000. 이길 것 같긴 한데요. 아르타니스가 있긴 하지만, 공거 몇이냐? 45%? 모르겠다. 대기 압축이 너무 잘돼 있어. 공허의 힘까지 있어가지고 혼종 파괴자 진짜 세거든요. 반짝반짝 레이너가 이게 엄청 센 편이죠, 솔직히. 하지만 저는 브루탈리스크, 공중 브루탈리스크예요. 추진기. 와, 브루탈리스크 물량 너무 많다. 아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안 됐는데? 안 죽어요, 잘 애들이. 브루탈 같은 경우 잘안 죽습니다, 지금. 태양의 은혜까지 박려 있어가지고 잘안 죽죠. 근데 졌나? 진거 같은데 느낌이? 어, 아니 잠깐만, 브루탈 다 죽었어요. 화력은 좋은 것 같은데 무리군주도 지금 열일해 주고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 와, 이거 끝까지 싸우네. 탱크 죽여야 돼. 탱크 없어져야지 좀 편해요. 그나마 이길 수 있어. 이겼다. 아씨, 개세네. 이렇게 끝까지 싸워? 화력이 너무 안 좋구나. 난민수용소 군집 너 뭐냐? 잠깐만, 브루탈리스크 두개 획득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 난더 밀어줄 거고. 난민수용소 해병, 감염된 해병 변형체 두 황금. 아, 이게 나오네요. 또 재구축 아르타니스 워필드. 재구축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아르타니스 하나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재구축이라 물량이 좀 있으면은 재구축도 의미가 있겠지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아르타니스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간 다음에 얘를 팔고 해병으로 들어간다. 몇개 해주냐? 변형체
무기를 변형한다. 얘는 들어갈 필요 없겠다. 얘 일단 들어가고 팔고 롤 두 번 돌려보고. 아 요게 나왔네요. 하게 되면 적응 군단 들어가면 훨씬 더 좋죠. 업그레이드 마지막 하나를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해줄게요. 탱크에 체력 올립시다. 오케이. 25% 47,000, 49,000 거의 비슷한데? 저그였구나 여기도. 시간 증폭 있고 아르타니스가 한번 탱해준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을까? 추진기가 변수긴 할 겁니다. 타락기가 있네?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어요. 어 밸류는 되게 높네. 아르타니스 뻥 해서 밀어낼 거고 한번. 네 보자. 다만 비슷비슷해. 시간 증폭 공속이 다 붙어있는 거라 애매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4,000 이긴 것 같은데요? 어 브루탈리스가 죽질 않아요. 브루탈리스가 죽질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브루탈리스 지금 물량이. 와 저그 진짜 좋아지긴 좋아졌구나. 체력도 브루탈리스 체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저그로 최근에 저그로 거의 못 이겼잖아요. 저그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진 것 같네요. 좋아요. 승리!